안녕하세요, 최대현입니다. 오늘은 앉아서 하는 스트레칭을 준비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셨어요. 언니, 의자에 오래 앉아 있으면 허벅지가 더 두꺼워지나요? 의자에 오래 앉아 있으니 허리가 더 아픈 것 같아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네, 실제로 이렇게 좌식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통증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일단 앉아 있으면 코어를 잡아주는 근육인 허리, 그리고 고관절, 허벅지 이런 뒤쪽 라인의 근육들이 많이 약해져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앉아있는 자세가 이렇게 허리와 골반이 니은자가 되다 보니까 앞쪽에 장요근과 같이 잡아주는 근육이 타이트해질 수 있어요. 이런 근육들은 우리의 코어를 잡아주는 아주 중요한 근육이기 때문에 장요근이 타이트해질 시 고관절이 쉽게 틀어질 수 있고, 고관절이 틀어지면 허리 통증까지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하체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아주 큰 근육이기 때문에 순환이 어려울 수 있어요. 순환이 어려우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셀룰라이트, 그리고 하체 부종, 이러한 문제들이 한꺼번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함께 앉아서 하는 스트레칭은 타이트해진 장요근을 늘려주고, 약해진 근육들을 잡아주고, 그리고 틀어진 골반, 그리고 허리 스트레칭까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함께 해볼까요? 오랜 시간 앉아있는 사람이라면 꼭 해줘야 할 의자 스트레칭. 먼저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양 다리 활짝 열어준 다음 왼손으로 의자 오른쪽을 잡고 오른손을 귀 옆으로 쭉 밀어줍니다. 15초 유지해 볼게요. 숨 내쉬면서 옆구리를 시원하게 늘려주세요. 배에도 힘 주면서 버텨봅니다. 자, 숨 들이마셨다가 내쉬면서 천천히 올라오고, 이번에 왼손 들고 오른쪽으로 넘어갈게요. 옆구리가 늘어나는 느낌이 들도록 팔 멀리 쭉 뻗어주세요. 호흡 참지 말고 계속 유지해줍니다. 후, 숨 뱉어주세요. 호흡 내쉬면서 올라올게요. 두 번째 동작은 의자를 활용한 런지 자세예요. 양팔로 의자를 잡고 왼 다리는 앞에, 오른쪽 다리는 뒤에 놓습니다. 그리고 몸통을 앞으로 쭉 밀어주세요. 이때 팔을 뒤로 미는 게 아니라 고관절을 앞으로 쭉 내민다는 느낌으로 해주세요. 15초 유지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번엔 다리 바꿔서 오른 다리를 앞에 두고 왼쪽 무릎을 뒤쪽 바닥에 놔줍니다. 자, 숨 들이마셨다가 내쉬면서 천천히 올라올게요. 세 번째 동작 해볼게요. 의자 정면에 두고 왼쪽으로 돌아 앉아볼게요. 왼쪽 엉덩이와 허벅지만 의자에 걸터앉고 왼손으로 의자를 잡습니다. 오른 다리를 뒤로 천천히 잡아당겨 허벅지 앞쪽이 쭉 스트레칭 되도록 해볼게요. 이것도 15초 버텨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반대편으로 돌아앉고 이번에 왼쪽 발을 뒤로 넘겨서 잡아주세요. 천천히 잡아당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 마지막으로 정면을 보고 의자 끝쪽에 앉아주세요. 오른 다리를 앞으로 쭉 뻗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길게요. 왼 다리 위에 손, 상체는 천천히 내려갑니다. 15초 유지해 볼게요. 이때 허리가 굽어지지 않도록 척추를 곧게 편 상태에서 최대한 가능한 범위까지 내려가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상체 올라오고 발 바꿔서 발끝 당길게요.
척추 곧게 편 상태로 천천히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올게요. 오랜 시간 앉아있는 사람이라면 꼭 해줘야 할 의자 스트레칭.